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체스 오프닝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실리안 디펜스 스베시니코프 바리에이션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스베시니코프는 시실리안 디펜스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갈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좀 최근 어떤 이론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 50년 전인 1970년대, 80년대에 좀 이제 주목을 받은 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뭐 비교적이다, 상대적이다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뭐 다른 갈래들 뭐 100년 넘은 것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시실리안의 여러 갈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최신 트렌드인 좀 우스갯소리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2018년도에 칼슨과 카르마나의 그 월드 챔피언십 맞대결에서 칼슨이 또 흑의 무기로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또 이제 조금 그 각광을 받게 된 자, 그런 오프닝 라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스베시니코프 바리에이션을 조금 더 알아볼 텐데, 근데 그에 앞서서 그 이제 시실리안 디펜스 오프닝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그 역사도 막 이게 연대표 외우고 막 그냥 사건들 막 기억하고 이러려면 재미가 없는데 막 기억도 잘안 나고요. 근데 이제 어떤 흐름이나 그 이제 조금 이해하고 나서 보다 보면은 뭐 기억도 잘 나고 좀 재밌는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실리안 디펜스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백이 나이트 F3 전개했을 때 여기서 흑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자, 나이트 C6가 있고요. 그다음 D6, 자, E6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나이트가 먼저 전개되는 게 이제 좀더 클래시컬한 어떤 접근 방법이고요. 그다음 D6가 조금 더 현대적인 이제 뭐 모던한 일단의 라인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6는 이제 조금 이거 성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조금 떼어서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이제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이제 오프닝 이름이 가진 이제 라인이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이트가 C6 칸 전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4 올라가면서 교환이 완성이 돼요. 자, 여기 나이트 전개에서 폰 위협하고요. 백이 나이트 전개에서 수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 4개가 전부 다 전개가 된 모습이고, 자, 흑이 딱 D6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이 돼요. 자, 왜 이름이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이냐면은, 요게 이제 예전에 많이 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게 메인라인이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경기들이 시실리안 디펜스 들어가면 거진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현대 와서는 이제 다른 갈래들이 개발이 되고, 요게 더 이상 메인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이 됐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좀 많이 택했던,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많이 택했던 이제 옵션이 비숍 E2거든요? 요때 이제 백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그 기본적으로 시실리안 디펜스가, 그러니까 백이 D폰을 일단 잃고요. 흑은 이제 C폰을 잃어요. 그럼 백은 중앙폰을 내줬고, 흑의 지금 측면폰을 잡았단 말이죠? 자, 이거는 백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교환일 텐데, 근데 그 대가로 백이 지금 중앙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E폭한에 지금 중앙을 잡고 있고, 그 다음 세미오픈 D5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흑이 쉽사리 D5로 브레이크를 못 합니다. 중앙에서의 플레이가 지금 흑한테 좀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흑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될 텐데, 뭐 A6, B5를 하려고 해도 이게 백이 A4 같은 수를 딱 두게 되면 요 브레이크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과 퀸사이드 좀 묶어놨죠? 그럼 이제 백은 어디서 경기를 풀겠어요? 지금 킹사이드 쪽 캐슬링 하고요. 그다음 자신이 공간을 더 넓게 잡고 있는 킹사이드 쪽에서 F4를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 카운터 플레이는 거진 막혔고, 자신은 이제 공간 잡아놓고서는 이제 플레이가 되니까, 자, 이거는 백이 좋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흑의 승률이 더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백이 첫 수를 분명히 먼저 뒀는데, 자, 근데 이게 지금 흑이 유리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체스는 과연 백이 유리한 게임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이제 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그 흑한테 좀몇 가지 무기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좀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한 가지 짚고 가면은, 그러니까 흑이 좀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옵션은 E6예요. 그러니까 그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이제 흑이 요 폰을 E6, D6에 이렇게 또 나란히 배치하는 요 형태를 그 스케브닝언 혹은 뭐 쉐브닝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갑자기 백과 흑의 승률이 좀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차분하고 좀 이제 포지셔널하게 경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외하고 좀 무난한 플레이 말고, 흑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G6와 E5가 있습니다. 자, G6가 나오는 거는 드래곤 바리에이션이죠. 제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자, 흑이 이제 비숍을 긴대각선 배치해서
자, 이쪽의 이 대각선, 그 어두운 칸에 대한 싸움과 이 퀸사이드족 플레이를 바탕으로 이제 반격을 하는, 자, 그런 일단 그 오프닝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흑의 승률이 갑자기 높아지죠? 그러니까 드래곤이 날개를 펴고 이제 활개를 치면서 지금 백을 막 잡아먹고 있는, 자,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한 가지 갈래고, 자, 그리고 흑이 E5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자, 요런 이제 또 옵션이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지난번 그 나이돌프 바리에이션 봤던 것처럼, 자,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흑이 중앙에서의 공간을 잡아놓고요. 뭐 비숍 E6 하면서 뭐 비숍 대각선 확보하고 자 이런 식으로 또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측면이 생겨요. 자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게 볼슬라브스키 바리에이션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 흑의 승률이 꽤나 좋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요 이제 두 가지가 흑의 어떤 좀 주된 무기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시절에 이제 백으로서 그러니까 E4를 주력으로 하던 선수들이 대거 D4로 좀 옮겨갔다. 뭐 그런 이제 좀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백도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닝을 좀 수정을 합니다. 자, 비숍 E2 말고 이제 흑을 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몇 가지 전략들을 좀 수정을 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비숍 G5가 있죠? 자, 이건 리처 라우저 그 어택이라고 하는 일단 오프닝인데,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흑한테 G6나 E5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G6 하게 되면은 그 지난 드래곤 바리에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교환해버립니다. 저는 비숍이 배치가 된다고 해도 대각선에 막히고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D6 폰이 약해지겠죠? 자, 이거는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 백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또 E5도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이게 E5 나올 때그 지난번 나이돌프 바리에이션 영상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이게 나오고 나서 나이트 F5를 원천 봉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D5, 요 이제 브레이크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핀에 걸려가지고 D5까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폰 구조가 일단 백이 망가진다고 해도 그리고 이 중앙에서 이 밝은색 칸들을 이제 흑이 못 잡거든요. 자, 이거는 백이 굉장히 좋은 싸움이 또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흑이 E6를 하고선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자, 그런 일단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숍 G5가 하나의 카운터가 되고요. 자, 요거 말고 뭐 비숍 C4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흑의 E5나 자, G6를 막는 일단은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G6를 하게 되면 교환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5로 올라가면서 이제 백이 싸움을 걸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D5 칸을 잡아놨기 때문에 또 E5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 이동했을 때 결국 또 D5 브레이크가 안 되죠. 자, 여기서도 이제 흑한테 또 E6가 좀 강요가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흑이 좀 하고 싶은 대로 E5나 G6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E6를 좀 강요하는 형태로 이제 백이 또좀 방향을 바꾸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F3 해놓고 나서, 뭐, 비숍 E3 퀸 D2 하고, 이제 킹사이드가 아니라 퀸사이드 쪽그 캐슬링 하고, 뭐, G4, H4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잉글리시 어택 스타일로 이제 공격을 풀어가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측면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백의 승률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죠? 뭐 당장에 비숍 G5 칸 나가는 그 리처 라우저 어택만 보더라도 지금 백의 승률이 훨씬 좋게 나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번엔 그 흑이 이제 조금 오프닝을 수정을 합니다. 자,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 끝에 나오게 된 게, 여기는 나이트 전개를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C6 칸에 이제 바로 전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D6부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교환하고 나서, 이제 나이트 전개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흑이 나이트 전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요 이제 한 수를 다른 데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G6 하게 되면, 이제 드래곤 바리에이션, 일단 무난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비숍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교환을 하더라도, 흑이 지금 한 수를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수비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G6 말고, 자, A6 하면서 E5, 자, 요거 준비하는 나이돌프 바리에이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게 되면은 나이트 전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E5까지 조금 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나이트가 C6가 아니라 D7 나왔다가 좀 다른 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자, 그런 좀 유연성까지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가 C6칸 나오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클래시컬한 그러니까 예전 접근 방법이었다면 D6가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이트 C6보다 D6가 조금 더 개선된 형태가 아니냐?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이 나이트 C6에서 연계되는 이제 요것만의 어떤 갈래가 있거든요. 좀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살펴볼 스베시니코프가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봤던 클래시컬 바리에이션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이제 백이 비숍 G5가 어떻게 보면 좀 메인라인으로 좀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를 선호하는 자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클래시컬 바리에이션도 그러니까 현재에서도 통용이 되는 어떤 오프닝이다. 이렇게 일단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은 어떤 그 시실리안 디펜스 오프닝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 그 시실리안 디펜스 스베시니코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니코프는 나이트 C6부터 전개가 되는 오프닝이고요. 자, 백이 D4 올라가면서 오픈 시실리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폰 위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6,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 흑이 E5로 두게 되면은 요건 이제 바로 스페셜 니코프로 일단 전환이 돼요. 흑이 E5로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이돌프의 다 바리에이션과 조금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이 나이트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갈수 있는 칸은 사실상 B5가 좀 유일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도망가는 건 전부 다좀 좋지 않은 수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이돌프랑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흑이 D6를 안 했거든요? 자, 그 말은 나이트가 뭐 F3나 뭐 B3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게 비숍 B4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러면 당장에 나이트가 핀에 걸리면서 지금 폰이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흑한테 D5 브레이크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흑이 D5 브레이크를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오프닝적으로 흑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핀 때문에 사실상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는 거는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이트가 F5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또한 D5 브레이크에 조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나이돌프 바리에이션과 다르게 이게 나이트가 있어가지고 잡으면서 그냥 나이트 내주고 같이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도 이게 흑의 활동성이 훨씬 더 좋거든요. 교환되고 나서 자, 퀸까지 교환된다 그러면 자, 킹이 딸려가면 캐슬링을 못하게 되고요. 자, 나이트가 잡는다 그러면 자, 교환하고 나이트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수비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흑이 전개에서 기본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 세미오픈 그 B파일과 또 이제 D파일을 확보하면서 자, 이건 흑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나이트가 공격을 받았을 때 백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나이트 B5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지금 D6칸 들어가서 이 어두운색 비숍과의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D6가 좀 강화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의 갈래가 한두 가지 정도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숍 G5가 좀 이제 메인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칼슨과 카루아나 대결에서 이제 카루아나가 나이트 D5를 좀 이제 주력을 좀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주요 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비숍이 G5칸 나가는 요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숍이 나가서 나이트 핀에 걸게 되면, 자, 이건 당장으로서 위협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나이트가 D5칸 올라가서 이 C7칸 이제 포크를 위협을 할 텐데, 지금 나이트가 핀에 걸려서 이걸 제거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이제 대비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비숍을 E7칸 배치해서 핀을 푸는 건, 이건 그 답변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냥 나이트 제거하면은 끝입니다. 비숍은 지금 D6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비숍이 못 나가고요. 자, 폰을 잡는다 그러면은 나이트가 자, 뛰어들면서 C7칸 노리고 들어가겠죠? 자, 이거는 백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숍이 G5칸 왔을 때 바로 여기는 나이트부터 위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나이트가 지금 도망을 가야 되고요. 뭐 사이스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폰 구조가 망가지는 것 자체는 뭐흑 입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뒤처진 폰이 있는데 이 D5 칸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더블 폰인 이 F 폰이 전진하면서 브레이크가 되고 나면 흑이 중앙에서 이 폰의 유동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F5로 이제 포지션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비숍상을 바탕으로 이제 흑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이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는 뭐 크게 일단 위협적인 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나이트가 지금 A3까지 도망을 가야 될 테고 그러면 흑이 B5까지 확장을 하죠. 자, 이러면 이제 B4 포크가 걸리니까 이러면 백이 좀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나이트가 D5칸 올라가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자, 비숍과 나이트 교환은 앞서 이 교환과 이제 비슷해져요. 여기서도 이제 흑은 폰으로 잡을 겁니다. 왜냐면 또 퀸으로 잡게 되면은 이게 나이트가 오면서 한 수를 뺏기거든요. 지금 흑이 전개가 지금 다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수 뺏기는 거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좀 라인을 보여드리면 백이 여기서 그냥 C4로 올라가면서 긴장 만들어 버리고요. 지금 이걸 바로 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올라오는 게 일단 위협적이니까요. B4로 막는다 그러면 이제 퀸이 A4 가면서 바로 위협 걸고요. 그러니까 비숍이 D7 와가지고 수비한다 그래도 여기서 나이트가 B5칸 올라가는 굉장히 좀 강한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 잡는다고 해도 자,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 C7 들어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은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흑이 이제 폰을 이용해서 수비를 한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나이트 중앙에 배치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크 위협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흑은 당연히 이제 F5 준비할 겁니다. 뭐 비숍을 먼저 전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F5 바탕으로 해서 이 중앙에 대한 싸움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포지션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G5를 활용해서 이제 상대를 위협하거나 뭐 비숍이 G7 혹은 H6 전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요두 폰의 교환만 되더라도 요거는 꽤 활동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수순을 더 보자면 뭐 비숍 D3 전개해가지고 지킨다 그래도 비숍이 나오면서 나이트를 위협하게 되면 폰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 뭐 백은 이제 C3 같은 수 혹은 뭐 C4로 싸움을 걸거나 C3 정도만 해놓고 나이트 돌려가지고 활동성을 가지거나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좀 경기가 좀 치고 받고 싸우는 자,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조금 다이나믹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좀 미룬다 그러면 나이트가 곧장 D5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지금 당장에 여기서 일단은 좀 핀에 걸리면서 위협이 되고요. 그다음 또 이제 C4 올라갈 거나 뭐 나이트가 뒤로 기동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자, 비숍이 와가지고 일단 핀 푼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폰으로 잡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앞서는 비숍이 G7이나 H6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이런 식으로 그 비숍의 대각선이 막히는 거니까 요건 이제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이트가 뒤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있는 그 앞선 칸에 대한 싸움을 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비숍으로 많이 잡고요. 자, 백이 이제 뭐 C3에서 나이트 돌린다 그러면 자, 흑의 다음 계획은 비숍 G5 하고요. 캐슬링 하고 이제 F5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확장하면서 중앙 싸움 또 이어가는 자,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비숍 나가고 나면 비숍 상은 유지가 됐고 그다음 더블프는 아니더라도 캐슬링 후에 이제 F5 바탕으로 킹사이드 쪽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이제 조금 더 치고받고 싸우는 이제 그런 좀 양상이 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베시니코프 좀 메인라인으로 들어가면 좀 흑이 그 초반부터 원하는 어떤 좀 다이나믹함을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이제 좀 실은 이제 백 선수들이 여기서 이제 비숍 G5 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트 D5 칸 넣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러면 C7의 압박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나이트 교환이 강제가 되고요. 자, 교환되고 나면 이제 폰 구조가 변합니다. 자, 이러면 흑의 D6 폰이 그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니기도 하고 이 D5 칸을 백의 전초 기지로 쓸수 없긴 해도 지금 이 퀸사이드 쪽에 4대3의 폰 우위를 바탕으로 일단 이 공간을 잡아놓고 나서 이제 C폰, 그다음 B폰 올라가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 C5 브레이크까지만 들어가고 나면 이제 통과한 폰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이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이제 F5를 시작으로 한 이제 반대쪽, 이 킹사이드 쪽에서의 폰 우위, 그다음 공간 우위로 좀 경기를 좀 반격할 수 있는 요소는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E7 칸 뒤로 빠져가지고 뭐 F5나 G6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G6 오고 나면 뭐 F4 칸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지 않고 나이트가 BA 칸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실제로 2018년도에 칼슨이 이두 가지 모두 다좀 활용하면서 일단 뭐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효과적인 어떤 공격을 했었거든요. 나이트가 뭐 BA 칸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 수가 낭비가 되지만 그리고 D7 칸 경유에서 나오고 나면은 전진하고 이렇게 뭐 F6로 가거나 혹은 뭐 C5 칸 잡으면서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자 그런 측면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이제 비숍 G5가 아니라 이제 나이트를 D5 칸 넣으면서 일단 좀 플레이할 수 있는 갈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흑이 E5를 활용하는 좀 이제 다른 갈래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실리안 디펜스 들어가고요. 그다음 나이트 전개되고 이제 오픈 시실리안 들어갔을 때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그 다음에 E5 나오면 오늘 봤던 스베시니코프가 되는 건데 여기서 흑이 곧장 이렇게 E5 나올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조금 다른 일단 성격이 생깁니다. 자, 지금도 나이트가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겠죠? 왜냐면 D5 브레이크의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자, 그렇지만 나이트가 이렇게 B5까지 가면 자, 지금은 스베시니코프랑 비슷하게 D6가 어느 정도 강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C3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환되면서 스페시니코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좀틀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나이트가 바로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C4로 올라가면서 이 D5 칸을 꽉 잡고, 그 다음에 A6 당했을 때 나이트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갈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흑 입장에서 별로 좀그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록지 바인드 형태로 일단 백이 중앙을 꽉 잡게 된 상황인데, 이미 E5를 결정한 순간부터 요건 조금 이제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F5 브레이크를 한다고 해도 이 D5 칸을 계속 확보가 안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E5에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나이트 전개해서 상대 나이트 끌어놓고, 그러니까 C폰 전진을 막아놓고 나서 그 다음 E5로 나오는 스베시니코프가 조금 더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흑이 A6를 하는 오켈리 바리에이션이 있거든요. 자, 이 또한 흑이 E5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일단 수인데 이렇게 되면 백이 D4를 못 합니다. 자, D4를 하게 되면 이거 함정이 그대로 빠지게 돼버리죠. 왜냐면 D4가 돼서 교환이 되고 나면 이제 나이트가 나와가지고 폰 한번 위협할 거예요. 이런 백의 나이트가 이제 전개되는 게좀 자연스러운데, 폰이 올라가는 건 어차피 이제 퀸이 체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폰을 잡아가겠죠. 그리고 나이트가 전개됐을 때, 이렇게 딱 E5를 치게 되면, 자, 이거는 그 E5를 치는 모든 그 갈래들, 뭐 나이돌프나 혹은 오늘 봤던 스페시니코프, 자,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지금 A6가 되면서 지금 B5까지 잡혔거든요? 그 다음 나이돌프랑 비슷하게 지금 여기서 나이트 C6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 E5을 치기 가장 좋은 일단 그림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 또 이제 비숍 대각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앞으로도 못 가고 결국 뒤로 가야 될 텐데, 자, 이러면 비숍 B4 당하면서 흑한테 D5 브레이크 내주겠죠? 자, 이거는 이제 함정이 그대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A6가 되고 나면 백이 이제 D4를 하지 않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이제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가장 필요 없게 되는 자, 그런 라인을 택하는 게 이제 카운터로서 가장 좋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C3하고 D4로 올라가는 알라핀 바리에이션이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되고 나면 흑이 이제 D5나 나이트 F6로 이 중앙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 그때는 이제 A6가 별로 필요한 수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C4로 올라가서 그냥 마록지 바인드 형태로 일단 B5랑 D5 칸 강하게 잡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갈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실리안 디펜스 스페시니코프 바리에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일단은 흑이 좀 활동성을 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게 경기를 좀 풀고자 하는 경우에 또 이제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될수 있는 자,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칼슨이 2018년도에 카루아나를 상대로 또 뭔가 승리를 위해서 또 사용을 했던 만큼 충분한 어떤 검증이 된 자, 그런 오프닝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체스 오프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